휠체어로 세상을 누비는 이야기.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90년대생 청년이자 미디어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. 저의 라이프는 아침 준비를 하고 바쁘게 열일을 하고 친구들과 또 맛있게 먹고 떠들고 이렇게 혼자 마트에 들러서 장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. 그렇게 저만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 날 좋아하는 멍멍이 만나서 기쁘다. 그럼 전 퇴근길이야.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.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주로 듣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아이들의 반응인데요. 제가 지나가면 어? 이건 뭐지? 눈이 번쩍 뜨이거나 우와! 빠방이다! 엄마! 저거는 뭐야? 저건 왜 저절로 가? 저를 가리키고 되게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거든요. 아니면 미니 자동차를 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어? 이건 뭐지? 눈빛이 찌릿찌릿하게 교환이 됩니다. 상상치 못한 제 3의 반응인데요. 딱 지나가고 있으면 어? 장애인이다! 운전 잘한다! 언니는 왜 앉아있어? 이런 말들도 좀 들어봤어. 보호자의 반응은 주로 안돼 안돼 하지마 안돼 그러면 안돼 못써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에 그 아이가 굉장히 잘못을 한 것 같이 이렇게 팔을 뺏고 가요. 그래서 금 마무리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. 아니면 아 죄송하다고 해야지. 요새 최근에 들었던 말인데 되게 멋진 말이었어. 어 이것 봐봐 이모 멋진 빠방이다. 그치? 어 이모 지나간다 안녕 해야지. 아이들이 반응했을 때 저의 생각입니다. 아이들이 되게 휠체어에 궁금해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쾌하지가 않아요. 왜냐면 이 아이들은 전동휠체어를 처음 봤을 수도 있고 휠체어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어렸을 때에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.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고 한창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. 휠체어를 왜 타고 있는지 그냥 휠체어가 다리라는 거를 알 기회를 조금 줬으면 좋겠는데요.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저는 직접 얘기를 해요. 어, 누나는 걷기가 어려워서 휠체어를 타. 휠체어는 내 다리야. 어때 멋지지?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. 너무 죄송하다고 하거나 너무 다른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부모님들이나 사람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름을 이해하는 게 뭔지, 더불어 사는 게 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